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온 이명순입니다. 성북구면 네. 네. 성북구에서는 어떤 활동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리뉴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요?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느 날 우연히 저기 미녀하는 저기 뭐 구청에 이런 데를 알게 돼서 문화센터를 네네.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오래 되셨나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아, 네. 계란인데 네. 네. 봄이어서 아주 잘 어울리시고 얼굴도 잘 모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데요. 노래도 잘 하실 것 같고 아니요. 그러면 지금 고척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거죠? 데이케어 센터 나가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케어 네. 센터에서? 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또, 가지고 계신 혹시 뭐, 장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가요장단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그거를 나이가 어때서? 해볼게요. 참고 치면서? 네.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장구 치면서 하는 거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아, 떨려서 그런지, 아, 제대로 못했어요. 아, 제대로 시작 관리를. 네. 잘하는 제가 느끼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어요. 네. 어디가 되겠어요? 제가. 저한번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아유. 제가 감히. 끝나고, 저만 살짝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러 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거를 네. 어떤 노래로 준비하셨죠? 세타령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갑자기 네. 하게 됐어요. 아, 세타령. 네. 네. 그러면 이명순님의 세타령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홍범새 만수군전의 풍년새 상보국 신부인
그것이 나라는 나 저수 국세가 부릅니다.